우리가 굽고 찌고 삶고 이렇게 했을 때 매실 액기스가 좋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음식 속에 많이 들어가져도 김치 볶음밥을 할 때도 신맛이 나는 이 신김치의 맛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탕을 넣고 볶잖아요. 그러면 이 당분이 가열되는 과정에 끈적끈적한 당독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런 당화된 거 말고요. 내 몸속에도 당분이 들어가면 이것이 아미노산의 아민기와 결합을 해서 당독소를 만드는데요. 이 당독소는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당독소인 글리옥살, 메틸 글리옥살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붙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최종 당화산물인 AGES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AG, 나이가 들을수록 AGES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독소는요, 이 아미노산과 결합을 하는데요. 혈액도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혈액의 헤모글로빈은 가운데는 철분이지만 겉에는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혈액과 당분이 결합한 것을 당화혈색소, HbA1c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약을 처방할 때 당화혈색소를 참고로 해서 당뇨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5.7 이하는 정상, 5.8에서 6.4% 사이는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은 당뇨 단계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1이 올라갈수록 당 수치는 30 정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은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비장으로 파괴되기까지 약 3,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럼 혈액과 결합한 이 당독소는 3, 4개월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3, 4개월에 평균된 내 혈액이 당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8이라는 것은 나의 혈액의 8%가 당독소와 끈적끈적하게 결합해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산소를 공급하는 고유의 혈액의 그 기능을 8% 정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혈액은 이렇게 교체되지만 교체되지 않는 조직이 많습니다. 눈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특히 신사구체는 아주 정밀한 조직인데 이것이 당화되면 그 기능이 망가지고 당뇨 환자가 가장 치명적으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눈과 신경과 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독소가 뇌에 침착되면 치매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관절에 침착되면 관절염이 생기고 심장에 침착되면 심근염이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고요. 폐에 침착되면 폐섬유화가 되는 것이고 신장에 침착되면 신사구제가 망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당뇨병은 고혈압 고지혈증과 다르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당독소를 만들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끈끈한 설탕물로 내 몸이 절여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병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밥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혈당 수치가 약90 정도 되면 췌장에서 미리 보관된 이 인슐린이 수분 동안 확 치솟다가 내려갑니다. 이것을 일상 분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밥을 먹고 나면 이상 분비가 되는데요. 수십 분 동안 확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혈당 140 이하가 바로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앓게 되면은요, 이 인슐린이 천천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정상에서 일상분비도 천천히 내려갔다 천천히 내려가고 이상분비도 겨우겨우겨우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이 곡선이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고요. 포도당을 먹었을 때보다 과당을 먹으면 더 많이 올라가다가 더 많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뇨 전 단계는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약 10년 정도 지속되는 동안이 바로 당뇨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 당뇨로 이행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동안의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자신의 체중을 감량해서 내장 지방 또 지방간을 내려야지 당뇨로 진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로 진입됐을 때 3년 내지 5년 안에 췌장의 지방, 지방간, 내장 지방을
약 10% 정도 감량하면은 심한 당뇨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3년 내지 5년 사이가 당뇨병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당뇨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고요. 당뇨병이 시작된 지 10년 정도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당뇨약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10년, 그 다음에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은 다음에 3년 내지 5년 사이에 나의 체중을 10% 정도 감량하면 굉장히 당뇨 조절을 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감량과 더불어서 꼭 당뇨병을 위해서 조절해야 될 것이 운동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30분 안에 눕거나 앉아있지 말고 걷거나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근육을 만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나이 들어서는 통장의 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허벅지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밥을 먹고 5분이라도 움직여라. 움직여서 근육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뇨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의 그 합병증에 대해서 한 가지, 합병증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약간 어려운 용어지만 폴리올페스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과당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과당이 만들어질까? 정자가 있는 정낭에서는 정자가 계속 움직여야 되고 정자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과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자 속에는 우리의 이세를 만들 DNA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뇌에 끊임없이 포도당이 공급되듯이 이 정낭에는 과당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간이나 또 난소에도 과당이 일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치에 의해서 폴리올패스웨이라는 것이 존재한대요. 포도당이 먼저 소르비톨이 만들어지고 소르비톨이 과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는 이 당이 많은 데다가 특히 눈이나 신경이나 신장이 왜 망가지냐면 소르비톨이 과당으로 만들어지는 이 대사 과정이 잘 안 돼요. 눈, 신경, 신장에서는. 그러면 소르비톨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수분을 빨아들이면 세포가 팽창해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눈이 망가져서 잘못하면 망막증이라든지 황반변성이 될 수가 있고요. 당뇨병성 신경증이 될 수가 있고 신사후체가 망가져서 잘못하면 투석하는 것이에요. 특히 신경증은요. 당뇨병 환자가 약 50% 정도 겪는 그런 합병증인데요. 신경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감각신경과 자율신경과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신경이 가장 가늘고 작기 때문에 당독소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신경은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전기줄을 보면 가는 전기줄끼리 전선끼리 이렇게 꼬여 있고 이 다발이 다시 모여가지고 굵은 이 전기줄을 만들듯이 신경도 그렇게 생겼어요. 가는 신경들이 모여서 다발을 만든 다음에 신경 다발끼리 만들어서 신경이 되는 것인데요. 그 신경 다발과 다발 사이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지나가요. 신경 안에도 혈액이 공급되어서 산소가 공급되어야지 신경이 사는 것인데요. 신경이 당화가 되게 되면은 그 신경에 눌러붙어서 혈액이 들어가지 않고 저산조증이 되어서 한두 시간이 되면 신경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각신경은 가장 가늘고 당뇨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망가지는데 특히 당뇨 환자들은 발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발이 이제 말초혈관이고 감각신경이 많은데요. 요즘에 걷기 운동이 굉장히 열풍이고 또 맨발 걷기를 많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발을 다쳐도 감각신경이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다쳤는지 잘 모르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맨발 걷기 할 때는 전용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런 신발을 신고 항상 발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 발이 상처가 나서 잘못 처치하면 버거시병이 되고 버거시병이 되면 발가락을 절단한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신경이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당뇨병성 신경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천연물로서 이 신경을 만드는 그 수초의 성분인 비타민 B12도 있지만 감마리놀렌산, 요즘에
40%의 고함량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당뇨병성 신경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끈끈한 당독소하고 결합해서 내보내는 아주 좋은 천연물이 있는데 바로 나노커큐민입니다. 나노커큐민은 좌우 대칭형으로 생겼는데요. 그 끝의 구조와 글리옥살, 메틸글리옥살 그 작은 당독소와 딱 결합을 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비가역적인 반응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먹다 보면 혈당 수치도 내려가고 당뇨 합병증도 굉장히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당뇨에 좋은 그 천연물이 있는데요. 동남아에도 굉장히 당뇨 환자가 많습니다. 동양인들이 당뇨에 취약해요. 2모작, 3모작을 해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거기 쌀은 이렇게 찰기가 없어서 막 후후 날아가죠. 그런 쌀을 먹어서 그런지 동남아 사람들은 체구도 작고 좀 날씬한 사람이 많고 비만형이 많지 않은데도 당뇨병에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천연물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바나나가 아니고요. 바나바의 잎 속에 코로솔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져서 인슐린이 나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수용체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의 코로솔산이 당뇨에 좋고요. 이것을 넣은 제품들이 굉장히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끓여 먹는 여주가 있죠. 여주는 생김새도 바로 이렇게 췌장까지 생겨서 이걸 먹으면 당뇨에 좋다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 여주 속에 있는 카란틴이라고 하는 성분은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잘하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여주를 그냥 끓여 먹기보다는 바나바 잎을 끓여 먹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유효 성분만 고순도 고함량으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 당뇨 조절을 위해서는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크롬, 특히 GTF 크롬, 셀레늄 이런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비타민 B군과 C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넣은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당뇨에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적당한 단백질을 먹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아미노산 중에서 실크펩타이드에 들어있는 세린이나 글리신, 아르기닌 이런 성분들이 당뇨에 굉장히 좋고요. 이 성분들은 바로 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미노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크펩타이드는 가루도 나오지만 요즘에는 액상형으로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체력도 보강하고 당뇨에도 도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